자,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의 마지막 날, 하반기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하지만 역시 다시 경기가 재개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업종을 살펴볼지, 어떤 업종이 기대해도 좋을지 저희가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모신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심지연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벽에 이렇게 빨리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은 좀 잘 주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심지연 연구원께서는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음식료 업종과 또 의류 업종을 주로 연구를 하시고 또 리포트를 발간하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오늘은 의류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상반기에 의류 업종의 주가가 일단은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체크 좀 하고 갈게요. 네. 상반기 회복감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작년 네. 하반기부터 빠르게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연초부터 기저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었고요. 또 뭐 OEM인가 브랜드인가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국내보다 해외 소비 시장이 먼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브랜드사도 같이 올랐지만 OEM 그런 해외 시장을 전방 시장 갖고 있는 OEM사가 먼저 상승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OEM사들의 약진이 이번 상반기에 몇 달 전, 뭐 한두 달 전에 가파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류 업종 나도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런 여러 업종 가운데 상반기에 또 두드러졌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몇 개가 기억이 나는데 뭐 F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네. 아주 두각을 보였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OEM이랑 브랜드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OEM사 중에서는 뭐 영업무역 아니면 한세실업, JS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네. 브랜드사는 잘 아시는 FNF 이런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백화점 트래픽이 올라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섬 이런 종목도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앞으로 의류 업종의 상승이 하반기에도 더 이어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라이프 사이클도 약간 좀 바뀌었고 이런 변화, 트렌드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셨고 사실 뭐 저도 갑자기 이제 하반기 좀더 되니까 백신도 맞고 접종하고 나니까 제가 요즘 옷 쇼핑을 엄청 하고 있어요. 옷을 엄청 사고 있는데 확실히 좀 변화가 있는지 이런 변화에 따른 트렌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바뀐 트렌드라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이어진 트렌드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확산이 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운동이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의복으로 좀 더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아니면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 하에서 애슬레전 아니면 스트리트 복종에 약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골프 쪽으로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골프 관련 업종이나 골프와 관련 골프 의류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 주변에도 골프 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 또래 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골프를 치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 골프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크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골프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 3년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산업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를 치러 가자 이런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 특히 많이 늘어났던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잔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로 들어왔던 인원들이 향후에도 한 2, 3년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도 많이 들어오셨고 네. 뭐 아니면 여성분들도 많이 시작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40, 50대 시니어층이 향유하던 때랑은 달리 좀 향유층 자체가 많이 다양화되면서 외형이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하에서 좀 오래 지속되는 그리고 향후 몇 년간 더 골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프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골프를 치시는 뭐 4, 50대 아니면 중장년층의 이 소비 패턴과 또 20, 30대가 또 최근에 이 골프 시장에 들어온 골프와 관심이 많아진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차이도 혹시 우리가 분석해 보시면 어떤 패턴들이 있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 패턴이요? 차이 젊은 세대 중장년층에? 중장년층은 아무래도 기존에 선호를 하셨던 브랜드를 계속 사는 경향이 있고 MZ세대는 이렇게 좀 더 집단이 좀 중시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사는 거 이런 거를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뭐 SNS에서 자주 보이는 거로 빨리 바꾸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또 뭐 굳이 골프를 치더라도 굳이 또 골프 웨어를 안 입더라도 오히려 그냥 자기가 예쁘고 잘 이 그린 필드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옷을 입고 가는 그런 소비 패턴도 좀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꼭 골프 웨어를 안 입더라도 연관되어 있는 뭐 스포츠 부리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더 중소 브랜드들을 입는 그런 패턴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서 하반기, 내일부터는 뭐 본격적인 하반기입니다. 뭐 날짜를 뭐 딱 잘라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의류업계가 어떻게 또 바뀔지 이런 강세의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하반기에 의류업종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 많이 상승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하반기 때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실적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회복 모멘텀은 거의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 이상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전년 대비 매출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에서도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저효과가 사라진 뒤인 그런 2022년에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걸러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오프닝 주, 예를 들어 뭐 항공, 여행 이런 종목을 사자 이런 말이 좀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른 리오프닝 주 대비해서 좀 비교적으로 실적이 실제로 찍히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상황은 아니다. 이런 포인트를 좀 짚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의류 업종이 계속 좀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 숫자로 찍히고 있으니까요.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반기에만 반짝하고 끝날 상승세는 아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의류 업종 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겠죠? 네. 저는 세 가지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F&F, 그리고 SJ그룹, 그리고 더네이처 홀딩스 이렇게 세 개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F&F 더 갈까요? 네. 네, F&F는 좀 더 상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이 세 가지 종목의 좀 공통점 아니면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그 실적 관점에서 세 가지 포인트에서 걸러볼 수 있는 기업.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대비 회복을 하고 19년 대비 성장도 하고 내년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이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 S레저나 스트리트 복종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스트리트 브랜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복종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 기업이 이미 해외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곧 높아질 예정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해외 모멘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F&F와 SJ그룹, 더 네이처 홀딩스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좀 탑픽으로 하반기에는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원님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도 찍히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다가 해외 쪽에서의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의류 업종 뭐 좋은 이야기도 너무 많이 했지만 분명히 또 우려할 점이나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우려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상반기 때 이미 존재를 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이고 이게 하반기 때 언제쯤 해소가 될지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크게 최근까지만 해도 해상운임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해상운임 비용이 언제까지 반영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 컨테이너 쇼티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언제 해소될지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리스크 요인은 OEM사 위주로 상반기 때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사 원단 가격도 상반기 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오르면서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OEM 기업들이 많이 쓰는 지역의 원사 원단 가격 그 추이 위주로 언제쯤 안정될지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해상 운임 비용,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 네.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원사 원단 가격 추이도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게 아무래도 뭐 섬유, 뭐 의류 업종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도 최근에 상반기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하반기에는 어쨌든 경기가 재개될 것이고 리오프닝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왔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러면서 확산세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의류 업종도 조금 꺾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충격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좀 의류 업종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면 그런데 코로나 초기랑은 달리 백신 접종 추이가 좀 추가되었기 때문에 네. 완전 초기처럼 꺾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가 이렇게 그런 만약에 좀 이제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국가별로 약간 흐름이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 지역 아니면 덜 확산된 지역을 구분해서 좀 유리한 지역의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위주로 선호 순서를 익스포저가 선호 국가를 변경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국가별로 좀 익스포저가 차이가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뭐 여전히 뭐 백신 접종을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오늘 새벽에도 뭐 모더나 쪽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류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아까 종목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상반기의 상황, 후반기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 해주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좀 풀리고 있는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추이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면세점이 언제 매출이 반등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소매 판매나 소비 심리 그리고 가처분 소득까지 같이 반등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복 소비 관점에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뭐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좀 의류 업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의류 업종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계속 여러분들 주목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재현 연구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심재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이 타이틀을 선간지 후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류 업종의 앞으로 지금 전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주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후반기와 또 내년에 실적으로 확실히 실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재현 연구원은 오늘 또 새벽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대되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